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청은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여러분은 한파속에 아이들과 건강 잘 지키셨나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또 분갈이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분갈이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이 무사한 걸 보고 또 오늘 마저 못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때 아이들 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조명을 뭘로 하셨나요? 하셨는데요. 조명을 비친 게 아니라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 무서운 한파가 왔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너무 기쁜 한파였습니다. 물론 좀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보람이 느끼겠는 거였죠. 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오래됐어요. 10월달에 가져온 아이들이니까 네, 물이 안 들다가 이번 한파에 이렇게 밑장 끝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맨슐리예요. 푸르딩딩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쁩니다. 선물 같아요. 한파 잘 견뎌낸 선물. 그리고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쪽에 피치스 앤 크림도 밑장 끝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아주 파란 아이였는데 끝으로 살며시 물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더 물이 많이 든 아이는 아레나스입니다. 아레나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레나스가 이렇게 입장 끝이 물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살펴봤더니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한파 속에 고생을 하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파밀란스는 이제 뿌리가 활짝됐나봐요. 아, 투명합니다. 이 투명한 색깔, 그리고 분홍빛으로 물들었던 빛은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연두색이 더 투명해진 것 같아요. 입장이 벌어지면서 너무 이쁘네요. 한파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이런, 자국, 그가 지나간 자국에 곱게 물드름도 있네요. 예비나도 엄청 물이 많이 들었어요. 화면은 잘안 살아나네요. 손톱끝이 빨갛게, 그리고 입장 끝이, 입장 뒤쪽이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예비나가 이보다 더 이쁘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가 좀 묵으면은 정말 이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일어나니까 꽉 다물고 있더라고요. 너무 추웠나 봐요. 이제 햇볕을 받으니까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색감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가 확실히 햇빛을 덜 봐서 그런지 물이 좀안 들고 있어요. 나나무꾸미도 이쁘게 들어있어요. 나나무꾸미 이 변화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네요. 제가 곱게 물든 아이들 모습 몇장 볼까요?
전국이 한파로 술렁거리는 겨울 오후 시간에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고 햇살 속에 빛나는 아이들을 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문득 눈에 들어온 아이들의 이쁜 모습에 취해서 사진 몇 장을 찍다 보니 분갈이 영상이 좀 짧아질 듯합니다. 먼저 분갈이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개꽃이 한박 들어있는 바구니에 지난번 영상에 심어졌던 퍼플드림 그리고 원종 프리티와 레드베리 분갈이를 했고요. 주황색 장미가 한박 피어있는 이 화분에는 피노키오와 아르제 합시 그리고 프라타 브랜디 화려한 아이들도 많고 또 이쁜 사진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먼저 앞에 길게 넣었기 때문에 분갈이 영상은 빠름빠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레드베리를 제가 이곳에다가 임시로 심어놨기 때문에 아주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급하게 심어놨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작은 아이들을 바깥에 레드베리 합식했습니다. 제가 이 레드베리 합식을 하면서 위에 마사초를 심어주지 않는데 이게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까지 합식을 하시라고 그래요. 펴져서 그 자리에서 잎이 나고 뿌리가 난 아이들이 더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드베리 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잎구를 크게 받는 이유가 떨어진 아이들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려고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기르던 레드베리 그 잎이 떨어져서 잎꽂이가 자연스럽게 된 아이들이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이큰 화분에 원종 프리티를 심어주는데요. 현지 다육에서 가져온 원종 프리티가 도프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르던 원종 프리티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새 아이, 키 큰 이 새 아이가 한 포트였고요. 이 작은 아이들이 한 포트였어요. 이한 포트가 1,000원짜리였는데 저는 그 군생이 1,000원이라고 해서 냉큼 구입을 했죠. 그랬더니 잎꽂이한 아이들을 보냈나 봐요. 너무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제가 이곳에 심어주고 지금 여름 장마철을 보내고 이렇게 길러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죠. 손도 못댈 만큼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조금 뭔가 형태를 잡아가니까 합식을 해주려고 그래요. 브랜드를 할 건데요. 이 아이는 티몬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아이예요. 와서 그 화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풀문에다가 임시로 심어놨다가 하염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하염이 진다는 것은 뿌리 활착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징조잖아요. 뽑아보니까 이렇게 실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뿌리 보이시죠? 빨리 심어줘야 되겠어요. 에서 가져온 피노키오라는 아이예요. 제가 이 뽑아서 뿌리 정리를 했는데요. 뿌리가 굵직하고 아주 튼실한 아이예요. 그래서 하엽 정리까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실뿌리는 별로 없고 이 굵은 뿌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뿌리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심어주겠습니다.
귀여워도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자극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아이도 자극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흔하고는 심해졌는데요. 이별이 하는 영상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파에 고생들 많으시죠? 이제 며칠만 참으면은 영상의 온도가 온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에 다육이들도 무탈하고 다육마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